상하이모입니다. 제사 시루떡, 노란 고물 시루떡 만들어 보겠습니다. 노란 고물을 만들어서 이제 냉동시켜 놨던 건데요. 자, 요거 만드는 영상은 따로 올려져 있고요. 마지막에 링크 걸어 놓은 화면 보시고 또 하시면 돼요. 건식입니다. 500g 하겠습니다. 여기 1kg짜리거든요. 요거 한 반쯤 하면 500g이 됩니다. 박살가루를 섞는데요. 좀 250g만 섞겠습니다. 30cm거든요. 여기다가 물주기를 먼저 해야 되거든요. 건식 살가루 100g에 물 50ml 정도 주면 됩니다. 물 350ml에 소금, 이거 넣지 말고 좀 한 스푼 정도 넣는데요. 이렇게 해서 맛을 보시고요. 그냥 먹을만 하다 싶을 정도의 간이면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물을 주면서 습식일 때는 물 이렇게 많이 안 줍니다. 조금만 줍니다. 건식 살가루는 마른 살을 갈아 놓은 거고요. 습식 살가루는 우리가 물에 불려서 방앗간에 가서 빻은 게 습식 살가루입니다. 다 아시겠지만 모르시는 분 계실까봐 제가 한번 설명해 드렸고요. 물을 충분히 줘야지 이게 굵은 곳입니다. 여기다가 이렇게 다 내려줍니다. 습기가 서로 잘 먹거든요. 이렇게 전부 다 내려주겠습니다. 이게 좀 시간이 걸리는 것 같지만 하시다 보면 금방 잘 돼요. 요 살이 있죠? 지었다가 놓으면 이렇게 요 정도 수분을 주면 됩니다. 고무장갑 같은 거 끼고 이렇게 하시는 게 좋아요. 일회용 장갑은 잘 찢어지고요. 맨손으로 하면 또 손이 아플 수 있습니다. 금방 됐습니다. 요거 수분을 좀 줘야 되거든요. 뚜껑을 덮거나 아니면 비닐 같은 거 씌워서 실온에서 1시간 정도 두겠습니다. 예, 시간 있을 때는 전날 미리 해서 냉장고에 이렇게 넣어놓으시는 것도 괜찮습니다. 1시간쯤 지났고요. 그렇게 오래 두지 않아도 찹쌀에 끈기가 있어서 이렇게 촉촉하게 잘 쪄지기 때문에 1시간 정도만 했고요. 여기다 설탕을 넣어줍니다. 저는 한 200g 정도 넣어주는데요. 종이컵 한 컵하고 조금 더 됩니다. 이렇게 조금 저는 좀 단맛의 떡을 원하기 때문에. 그런데 단 걸 원하지 않으시면 한 컵 정도만 사용하시면 돼요. 설탕을 이렇게 살살 섞어줍니다. 이렇게 설탕을 골고루 찜통 냄비에 쏙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열이 골고루 잘 받기 때문에 이 자체로만 이렇게 쪄도 떡이 아주 잘 쪄집니다. 그렇지만 찜기가 이렇게 바깥으로 노출돼서 이렇게 쪄지는 경우 있죠. 그런 경우는 이런 거를 사용하시는 게 좋아요. 왜냐하면 이렇게 해야지 떡이 가쪽으로도 골고루 열이 잘 받게 물기를 한번 준 도자기입니다. 500g의 콩으로 만든 가루입니다. 떡을 많이 안 드시는 분들은 2단, 3단 하실 필요 없고 한 단만 하시면 돼요. 그러면 반쯤 제가 지금 옆에다 물을 올려놨더니 이제 끓는 소리가 나거든요. 자르겠습니다. 만약에 이걸 제사에 지낼 거면 네모나게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이런 식으로 이제 가죽의 거는 그냥 맛보시면 돼요. 복판의 거만 이제 제사 지내면 되고요. 이렇게 가죽의 거는 맛보기로 놔두겠습니다. 근데 이제 제사 지낼 거 아니면은 이런 식으로 있죠. 모양을 더 작게 자르시면 돼요. 맛은 이제 이렇게 덮어도 됩니다. 콩가루기 때문에 이렇게 덮어도 됩니다. 떡이 한 단일 경우에는 20분만 쪄도 되지만 저는 두 단이고 두껍기 때문에 한 30분 푹 찌겠습니다. 물은 타지 않을 만큼 넉넉하게 저는 한 2리터 정도 넣었고요. 저는 한 30분 이제 강불로 하겠습니다. 아주 지금 잘 쪄지고 있는데요. 한 30분 되어서요. 불을 끄겠습니다. 꺼내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자. 시판하는 것보다는 색깔이 노랗거나 그렇진 않습니다. 이게 원래 콩 색깔이거든요. 잘라놨는 부분이 있거든요.
자른 부분을 떼어내겠습니다. 맛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하면 딱 벌어집니다. 자, 여기가 이렇게 네모 모양이 나왔습니다. 시루떡 다 됐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요 짜투리를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찹쌀이 들어가서 쫀득하고 맛있습니다.